오늘은 갑천 쪽으로 사이클링을 다녀오겠습니다. 항상 갑천을 갈 때는 요 과기대 올라가는 이 코스에서 기진맥진해요. 여기는 오르막도 문제지만 중간중간에 신호등이 연속으로 한 번도 이어지지 않고 툭툭 끊깁니다. 그래가지고 자, 내려가! 달려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아파트로 가자, 아파트. 사이로. 여름에는 삐쩍 마르더니 가을. 오케이. 많지. 없어, 올라가야 돼. 우측으로 붙어서 가. 들리지 말고 그냥 가자고. 사람 많아서. 잠깐 쉬었다 가자. 아이고, 달림하네. 재밌어. 신났어요, 신나. 최고지? 얘네 보니까 지금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느낌 같은데? 아니, 한 명이 간다고. 할머니? 아니, 한 판이라. 아, 선아이 때 고민해야지. 물 한 모금 마시고. 근데 왜 저렇게 소리 지르니까? 재밌다. 재밌다. 미안해. 소리 지르는 게.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다른 뛰어는 무대. 저는 뭐 처음이고, 아, 우리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힘들었잖아. 애들은 이제, 여기 물 타는 날만 되면 이제.
여기 건너지 말고 그 밑에서 대기.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쪽. 가, 앞에 가. 그냥 물로 가도 되겠네, 씨. 남바가? 아니, 남바가 이상하고. 배송 사람들 이렇게 모르지, 이거야, 진짜. 지나가다가, 여기서 하고, 거기서 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캠핑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 있을 수 있지. 그렇지. 맞아요. 저 2층 집이네. 캠핑카 아니라 2층 집이네. 아, 멋집니다. 자작인데. 저거 설마 이렇게 겹쳤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렇게 안 하면 저거 어떻게 저래서 다녀. 그러니까. 저거 생각보다 많이 비싸. 저거 올리는 게 유압으로 올리는 거 아니야? 유압도 있고 수동도 있고 다 가지가지야. 올려서 돌려 수동도 있고 반자동도 있고 다 그 돈 급 차이가 엄청나. 40만원 아꼈어. 8만원 들여서 했어. 잘 나왔어? 생각보다 잘 나왔어. 아, 좀 있으면 똑같아져. 비 맞고 하면 똑같아져. 저 정도면. 밑줄에서 이렇게 가보자. 좀 내려가서 세팅하고.
저걸 나타나갖고 놀래갖고 선거하니까. 갑천하고 이 유동천하고 다 비와서 그렇지 뭐. 어? 비와서 그래. 올라가? 어, 올라가야지. 사고 나빠. 사 보고 가야 돼. 며칠 한 번 더 쉬면 되겠다. 아, 이거 다 가, 이거 가리고 하면 그러니까 물러. 보면은 어? 이 모습이. 어. 아니 그 옷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누구냐고 궁금하다고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고. 얼굴 안 나오지. 그러니까 한참 그러더라고. 아이고. 야. 그래서. 딸내미라고 둘이 놀려댔지. 딸내미는 전에 신랑, 봤었거든. 신랑도 못 알아본다고. 아니 아무리 봐도 비슷하대. 그럼 알았다. 영상을 그게 다 저 올리긴 올렸는데 공개된 영상이 있고 20년 뒤에 볼 거는 비공 저 링크만 볼 수 있어. 그건 못 보지. 나중에 늙어서 보려고. 그래도 재밌어. 아, 거기는 한번 더 갔으면 좋겠다. 어디? 봤던데. 그 영상 보니까 또 한번 가고 싶어. 어디? 또 뭐 봤는데? 영상이 한두 개냐? 아. 한두 개 이길 저기 갔던데, 봉은산. 어, 봉은산. 가을에 한번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야지 색이 좀 바뀔 거 아니오. 그렇지. 요번에는 그쪽, 저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그, 동물원.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어, 거기서 바로 가자고. 지도 보니까 야, 거기가 훨씬 시끄럽더라. 아유. 그치. 그로 가야 돼, 맞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진짜 아주 우담 진짜. 그 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거기도 어차피 오르막길은 오르막길이야. 그래도 그때 그쪽보다는 좀 수월하겠더라. 한 번에 저기 쭉 올라가면 되지. 아니 근데 이게 모르는 길 가려면 힘들어. 처음에는 알고 가면은 나중에는 아 어느 정도 힘들겠다. 아, 그 가면 그렇지. 예상을 하니까. 예측을 하니까. 어, 그게 예측을 못하면 그만큼 힘든 거잖아. 그렇지. 멋지네. 그러네. 오. 어, 오리들. 등장한 오리, 오리들. 야, 찍는 거 하나 봐. 쟤네. 개떼 등장하네? 야. 지나가는 저기가 진짜. 아니고, 우리 찍어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확 들어오네. 호호, 이런. 야. 난 가족이야, 저기. 그치. 야, 그림이다, 진짜 여기. 예. 아, 농사 들어가는 사람은 새벽 8시면 나가.
이야. 어? 일로 가야 돼. 이런 데는 좀 땅이 안 나? 여기 땅이 나오긴 하겄냐? 안 나올걸? 자, 저 건너가 기찻길 보이지? 어, 이 앞에 천이고. 이게, 이 천도 저기서 계룡에서 내려온 거잖아. 와, 저기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다녀갔다는 뜻이겠지. 그럼 이렇게 돼. 차 온다. 아, 저 기차 가는 소리였구나. 저 기찻길로 가야 될걸? 거기 아니요.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여긴 계룡대 가는 길이라고. 일로 가야 된다고. 아이고, 죽었다. 기 안 바꿨다, 씨. 어휴, 어휴. 기아 변속 잘못. 아, 안 되는구나. 힛자, 힛자. 어, 길 넓히려고 그냥 넓게 해놨네. 야, 여기 길 넓어지겠다, 진짜. 엄청 넓어지겠네. 거의 느티나무도 내가 찍는데야, 이 느티나무. 근데 여기는 뭐 앞에 저기들이 많아서. 원정역이다. 잠깐만. 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니냐, 이거? 원정역. 거기서 자전거 타고 인증샷 하나 찍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돈 안 쓰려고 한다는 얘기지. 아유, 그러니까. 그런 값어치를 모르고. 이거 다 따고. 아, 우리 수학지 여기요. 그러니까 너 얘기했잖아. 새로 나는 길 앞으로 이 길로 길이 나가지고 하다 말다 그래도 그래.
아, 그때는 굉장히 빨리빨리 하는 것 같더니, 그나마 길이 난 도로도 낫겠지 했더니, 야, 이게 시흥 공사가 아니네. 엄청난 한반이 있네요. 와, 관리를 어떻게 살았길래. 네, 내리막길로 조금 편하게 갈 수 있겠네요. 문 닫았어? 아이, 아닌데? 아니, 그 생옥수수를 사가지고 써먹으려고. 아, 그것도 아.